자,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간만에 tradingview.com에서 몇 종목을 차트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상품을 투자하시라고 권고하는 그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공부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금융 환경, 투자 환경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러할 것이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 그리고 한국, 좁게는 한국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증시도 그렇고 금리는 자꾸 오르고, 자 전체 자산시장, 한국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버블에 대한 경고가 국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이 와중에 또 뭐 대선이 내일 모레인데 또 대선도 가서 치러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산불이,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온 나라 안이 어수선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XAU USD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XAU USD. 자, 금입니다. 골드 스팟입니다. 골드 스팟. 그래서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자, 금값이 그야말로 최고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네요. 1981달러. 온스겠죠? 온스. 온스당.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자, 검정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월봉 종가 가격, 예, 이고요. 지금 현재 198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붉은 라인은 슈퍼 트렌드상 상승 트렌드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 라인에 와서 부딪혀주는 자리, 매수 찬스. 자, 그리고 지금은 온통 그 골드를 매수하려는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예, 말하자면 싸질머지고 금방에 가서 혹은 금 거래소에 가가지고 골드를 내놔라, 종이 돈을 들고 가서 금으로 바꾸려는 막 그런 어떤 형상이 이 차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센터 라인, 그렇죠? 요거요. 그래서 지금은 켈트너의 센터 라인을 계속해서 월봉이 뛰고 있다. 금을 사려는, 그렇죠? 돈을, 종이 돈을 들고 가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금은 이렇게 최고가로 달려가는데, 그에 반해서 아직 실버는 고가가 저 위에 있습니다. 50달러 근처에 있고요. 월봉상 여기요. 자, 그리고 지금은 25달러인데 얘도 보면은 추세가 상승으로 이미 전환이 된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 월봉상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뭐 한국 금거래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실버바나 골드바를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차트 정도는 좀 보고, 가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아마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실버인데 지금 보시면 월봉 실버가요. 실버 종가 라인이, 예,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 라인, 슈퍼 트렌드상 상승 추세 라인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뛰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정확하죠. 첫 번째, 두 번, 세 번째 뛰는 자리는 거의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상승 트렌드 라인을 뛰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수 지점을 보여주겠습니다. 14달러 선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시다시피 켈트너 채널에 뭐, 그렇죠? 센터 라인을 또 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버, 뭐, 골드바, 실버바. 하다못해 금반지라도, 이렇게, 모아두신 분들은 지금 뭐,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얘가 이제 골드고, 얘는 실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산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애플이죠, 애플. 얘는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아직 그 상승 라인을, 슈퍼 트렌드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죠.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임인데, 아직은 갭이 좀 있고요. 자, 반면에 테슬라. 테슬라는 생명선 지금 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봉상. 여기서 뛰고 있죠. 글쎄요, 매수 찬스인가요? 국내에도 이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성 주주분들이 많으신데, 막 주워 담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될지 주봉 차트 한번 보시고요. 자, 구글, 반면에 구글요. 구글도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 라인까지 내려와서 정확하게 두 번을 뛰었고, 지금은 살짝 하향 이탈을 해 있는데, 여차하면 이거, 깨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막 그런 초입으로도 볼수 있겠는데, 자, 구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보시다시피 깨고 내려가죠.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반 정도 이상을 이어온 주봉상 상승 추세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되나요? 더 하락을 합니까? 이렇게요.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하락을 반등하고 이 앞전에 이 자리처럼요. 이런 데처럼 강력하게 다시 상승으로 돌리는 막 이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한번 또 볼까요? 자, 얘는 이제 비트코인이고 BTC USDT. 자, 많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의 월봉. 자, 이더리움 주봉도 보면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생명선 2 밑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지하실 파고 있죠. 지하실. 수면 아래 지금 가격이 들어와 있고. 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BSB. BSB도 뭐 많이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해서 이미 뭐 지하실을 한참 파고 있습니다. 한참 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시 반등이 나왔으나 그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지하실 파는데 글쎄요. 저는 자꾸 삽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길게 보았을 적에 자 과연 BSB가 이게 매수 찬스가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이오스처럼 그렇죠. 장기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지금 보면 주봉상이요. 이렇게 생명선 2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월봉으로는 이런 그림이고요. 자, 주봉으로는 자, 이렇게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데 이미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S&P 500도 보시다시피 주봉상으로는 미국의 3대 지표가 보시다시피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자, 코스피는 진지게 이렇게 추세가 하향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겠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 주봉상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개별 종목을 몇 종목 찍어보자면 시장에서 차트 미인주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 여기 심텍 나오죠. 번호 222800 심텍입니다. 심텍. 여기 나오죠. 종목명. 자, 그래서 이게 주봉이고요. 자, 월봉은 뭐 이렇습니다. 주봉 월봉이 그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심텍만 있느냐? 아니죠. CJ 프레시웨이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CJ 프레시웨이 계속 주봉상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고. 자, 월봉으로 놓고 보자면 차트가 좀 이렇게 됐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찍었다가 찍어보면 좀 보기가 좋을 겁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죠. CJ 프레시웨이 월봉. 너무 근사한 차트 같습니다. 너무 근사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대한 N자가 월봉상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뛰어주면서 엄청난 N자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고점은 뭐 9만 원, 지금 4만 원. 자, 1차 목표 지점을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글쎄 6만 원, 7만 원 정도는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미인주 중에 또 DB 하이텍.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주봉이고, 그다음에 얘는 월봉입니다. 예, 좋고요. 자, 그다음에 뭐, 예, 그 뒤로는 이제 뭐 별로 개별 종목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테스나 뭐, 예, 아, 예, 로보티스 뭐요 정도는 지금 좀 차트가 괜찮죠. 로보티스 뭐 로보 이런 로봇 관련주들, 뭐 걔네들은 좀또 그림이 괜찮고 SK텔레콤도 그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 번, 또두번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RS오토. 자, 두산 1 우선주를 한번 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길게 찍을 건 아니고. 자, 주봉인데요. 주봉. 자, 두산 관련주들이 그렇죠. 구조 조정이 마무리됐고, 자, 그리고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다시금, 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느냐. 그렇죠. 또, 국내 증시 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 집단이죠. 두산. 자, 여기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두산 1 우선주인데요. 자, 계속해서 매수 찬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런데. 자, 주봉입니다. 상승 추세 라인. 상승 추세 라인에, 그 정확한 라인에서, 그렇죠. 상승 추세 라인이죠. 자, 슈퍼 트렌드상 주봉에서 상승 추세 라인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뛰고, 36,700원. 또 여기는 66,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봉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 우선주까지 한번 찍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자,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